Hi, I'm McBrien.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맥브라이언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보는 제가 어저께 저는 탁송이랑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춘천에서 춘천에서 수원 왔다가 수원에서 지금 부산 서면에 왔습니다. 근데 찜질방에서 보통 자는데 못해 어떨 때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을 때 편하게 좀 자고 싶을 때는 모텔에서도 잡니다. 근데 모텔에서 주무실 때 가격이 비싸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잘때 저렴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이 보통 제가 지금 여기 투숙하고 있는 이 방은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을 14,000원에 숙박을 14,000원에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저는 어플을 여기 어때하고 야놀자 이렇게 두개 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이나? 아무튼 여기 어때랑 야놀자 이렇게 어플 두 개를 쓰는데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보통은 여기 어때를 그냥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쓰는 게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데, 이제 할인 그런 거 포인트 같은 거 쓰고 어떨 때는 야놀자가 더 싸게도 숙박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 서면 모텔 여기 이그니스는 야놀자로 예약을 했어요. 보통 여기 보면은 부산 서면 이그니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숙박이 보통 할인해서 33,000원, 43,000원, 48,000원, 53,000원 이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3만 원이 보통 떴어요. 근데 거기서 5,000원 할인을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5,000원인데 거기서 제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야놀자 코인을 받았어요. 받아놓은 게 있어요. 11,000원. 그래서 25,000원에서 11,000원 빼면은 14,000원? 14,000원에 이 방을 어젯밤 11시인가 12시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서면 이그니스인데 여기 나가는 건 오후 1시인데 아침에 콜을 잡아놔가지고 좀 이따 나가야 돼요. 8시 정도? 10시 출발이거든요. 서류 같은 거랑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제는 토스로 했습니다. 토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지? 13,720원에 이 방을 예약을 했어요. 야놀자에서. 그래서 그냥 모텔을 예약을 하실 때 그냥 현장에서 결제하면은 막 비싸거든요. 막 4만 원, 5만 원 하는데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후기 같은 거 쓰고 하면은 포인트를 주니까 그런 포인트 이용해서 찜질방이 서면 찜질방이 11,000원 정도 해요. 근데 13,000원 더 해가지고 3,000원 더 해가지고 14,000원에 이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놀자랑 여기 어때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찜질방에서 주로 자는데, 방을 저렴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은, 저렴하게 예약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게된 거는 원래 찜질방에서만 자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코로나가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찜질방이 다 닫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수 없이 모텔에서 자게 됐는데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면은 25,000원 이렇게 2만 원에 주무실 수가 있어요. 보통 3만 원 정도 하고요. 너무 비싸면 그냥 모텔에서, 아니 저기 찜질방에서 자고 이렇게 2만 원에 방을 예약을 할 수가 있으면 그냥 모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도 저번에 뭐지? 온천장에 거기 어디였더라? 아, 허심청. 허심청이 문 닫을 때가 있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처에서 낮에 도착했는데 피곤해가지고 그 근처에서도 한번 여기 부산 온천장에서 잘 때가 있었습니다. 되실래요? 그래서 그때 편하게 쉬고 또 한숨 자고 저녁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찜질방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찜질방 후기 보니까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서 자면은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목욕탕 좋은 점은 뜨거운 물로 당의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찜질방에서도 자는 편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장거리로 왔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티맵에 부산 아 수원 팔단 어디였더라? 다음 어디 있어? 저는 내 맵은 여러 가지 쓰는데 운전하실 때는 티맵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운전 습관 볼게요. 어저께 용인시에서 부산 동성초등학교까지 여기 서면까지 키로수는 363km고 용인시에서 시간은 6시간 걸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용인시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편하게 쉬고 중간에 자고 해서 보니까 6시간 걸렸네요. 티맵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찜질방에서만 자주 주무시지 마시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편하게 모텔을 어플을 이용해주고 해가지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다.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또 다른 거 있어요. 좋은 거. 그거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